사람들로 북적이는 한 전통시장. 오감을 자극하는 각종 먹거리가 눈길을 사로잡는데, 와, 잘 없었다. 맛있게 생겼는데, 아유, 참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족발이 맛있게 생겼네요. 매일매일 삶는 거요? 네. 하나 드릴까요? 순간 흔들리는 눈동자. 아유, 먹고 싶긴 한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야, 이거 맛있는데요. 아유, 그러게 말이요. 사고 싶은데 못 사, 어떡해. 다음에 또, 다음 기회 봬요. 다음에 기회 또. 예, 예, 감사합니다. 군침만 넘기며 먹고 싶은 음식을 쳐다만 보는데, 혹시 당뇨 때문일까? 참고 가야지 그냥. 참자. 그런데 잠시 뒤 국수 가게에 앉아 있는 영희 씨.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망설임은 찾아볼 수 없는 젓가락질. 빗장 열린 그녀의 식탐이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아유, 잘 먹었다. 배가 너무 부른데 큰일 났네 이거. 잠깐의 행복 뒤 엄습한 불안. 당뇨 걱정에 바로 약을 꺼내 먹는다. 밥 드시자마자 바로 약을 드신 거예요? 걱정이 돼서요. 제가 사실은 혈압도 있고 혈당도 높고 이런 면요리를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렇게 많이 먹으면 바로 약을 먹어요. 혈당에 혈압까지 높아 늘 걱정이 많다는 영희 씨. 우리 아이들이 남매 둘이 다 그냥 끼가 있어가지고 뭐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아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뒷바라지를 많이 하고 많이 쫓아다니고 뭐 새벽이고 뭐 밤낮 없죠. 학교에 있을 적에도 뭐 전화 오면은 뭐 쫓아가서 데리고 와서 또 촬영장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에 그냥 두통이 생기고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병원을 이제 자전거 타고 찾아갔는데 혈압이 그냥 198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뒷바라지로 바빴던 과거. 아우 어지러워. 아우 어지러워.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러움이 잦아진 것을 느꼈던 어느 날. 설마 하는 마음으로 혈압 수치를 확인해봤다는데. 아, 왜 이렇게 높아. 짜증나게. 당뇨에 이어 고혈압, 게다가 고지혈증까지 발견된 그녀. 혈관 문제의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인데요. 이들 수치가 높을수록 특히 정상 범위를 벗어난 지표가 하나씩 더해질수록 심장과 뇌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특히 혈관 3고 질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함께 갖고 있으면 몸의 모든 혈관이 망가질 수 있는데요. 이들 질환은 한통속 질환으로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키기에 치료와 관리가 절실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 씨. 쉴 틈도 없이 집안 청소부터 한다. 아유, 이렇게 몸만 숙이면 이렇게 뒷골이 땡기는지 모르겠네,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아우, 어지러워. 아우, 아우, 목이 땡겨. 아우. 아우, 안 되겠다. 좀 쉬어야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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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어지러워. 아우, 어지러워. 혈압 당뇨가 있다 보니까, 뭐,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깨도 아파, 무릎도 아파, 발목도 아파, 허리도 아파, 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도 못하게 되고
조금만 그래도 숨이 차서 좀 운동하는 게 좀 게을러지게 돼요. 아유 피곤해서 아이고 커피나 한 잔 마셔야겠다. 짧은 활동에도 금방 지치는 몸. 에너지 충전을 위해 커피를 준비하는데 힘겨운 피로감을 커피 한 잔으로 달래보려는 것이다. 어머니, 근데 커피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커피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이건 블랙커피인데요. 원래는 믹스커피를 더 좋아했죠,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단 거를 이제 줄이라고 하니까 이제 믹스커피 대신 이제 이걸로 마시는 거예요. 향은 좋은데 좀 아쉽네요. 아휴 안 되겠다. 그래도 믹스커피가 맛있지. 그래서 하나 더 타서 마셔야겠다. 결국 참지 못하는 달달한 커피의 유혹. 오랫동안 익숙한 입맛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데. 얼마 뒤 잠깐의 휴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영희 씨. 빨간 청양고추를 넣은 된장찌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게 끓여진 것 같아. 그녀가 좋아하는 제육볶음도 빠질 수 없다. 또 청양고추가 착 들어가야 맛있지. 그녀의 입맛을 당기는 메뉴로 완성된 밥상. 젊어서부터 먹성이 좋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했다는 영희 씨. 제육볶음은 역시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다니까. 청양고추 팍팍 들어가야지. 저 어머니, 그런데 너무나 밥을 맵고 짜게 드신 거 아니에요? 음식은 짜게 먹어야지 맛이 나지. 싱거운 맛이 없어요. 좀 적당히 좀 간을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알면서도 밥 먹을 때만 되면은 왜 이렇게 그냥 짜게 먹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맵고 짠 식단에 사로잡힌 영희 씨. 이런 식습관은 혈관 질환이 있는 그녀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데. 지나친 나트륨 섭취도 고혈압 및 뇌졸중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은 물론 골다공증, 위암 등의 질병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탄수화물보다는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 해조류를 충분히 먹는 등 바른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과 자극적인 식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온갖 혈관 질환에 휩싸인 그녀. 병원을 찾아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봤다. 사장님, 오늘 혈압이랑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를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요. 먼저 살펴보면은 혈압이 158에 거의 106으로 나왔거든요. 굉장히 혈압이 높으세요. 그리고 혈당이랑 콜레스테롤 수치도 굉장히 높게 나오셨어요. 이 지금 상태가 반복되면은 합병증이 크게 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고혈압이 지속되면은 심장병이나 심부전, 고혈압성 만막증 같이 눈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기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위장 운동 장애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그리고 당뇨발 같은 것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은 동맥경화, 협심증 등의 심근경색 등 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하면은 정말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 결과에 마음이 무거워진 영희 씨. 상당히 속상해요. 너무 결과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앞으로는 진짜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